안녕하십니까?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. 섹스를 하면 얼마만큼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? 평균적으로 섹스를 했을 때 100칼로리에서 2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태울 수 있습니다. 여성상이나 남성상이처럼 본인이 위에서 많이 움직이거나 고난이도 체위를 하는 섹스는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여왕 같은 자세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상상할 수 있겠죠? 캐나다에서 150 이상의 부부를 조사를 했더니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는 평균 시간이 18.3분이었습니다. 이 18.3분 중에 전이가 11.3분, 그다음에 7분의 삽입 섹스로 이루어졌는데요. 만약에 여성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네번 정도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관계하는 시간을 18.3분에서 36.6분으로 두 배로 늘린다고 하면 한 해에 추가로 지방을 1.7kg 더뺄수 있겠죠. 그럼 10년이라면 34kg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. 섹스는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. 만약에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 시간이 없다면, 그래서 섹스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미있고 야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누군가에게 억지로 해준다는 생각으로 섹스에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 You can do it. 구독.